프로 같다. 눈도 안 풀었는데. 밑밥 깔지 마세요. 밑밥 깔아줘야지. 저희 매장 대회입니다. 나만의 구제를 좀 찾아보는 걸로. 으쌰. 살렸네요. 내리막 남겨놨네. 어. 똑같이? 둘 다? 지금 보면 거리가 6.28에 요 내리막이 심한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0.37이면 그쵸. 마이너스 0.37이면은 굉장히 내리막이 심한 거죠. 그쵸. 1만 돼도 뭐 그렇게 또 많이 심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거리하고 높이가 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내리막이 조금 더 먹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6.28에 3.7m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략적으로 3m를 치시는데 3m를 만약에 쳤다 그러면 거의 다 그냥 좀 내려가서 내려가 버린다고 좀 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5, 5m 좀 안 되게. 그러니까 2m가 좀 덜, 2m 정도 되게 공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6.28인데 마이너스 0.1이다. 그랬을 때는 얼마를 봐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냥 한 5m 정도. 5m 정도로 보면 되고. 네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다. 그래도 4m 정도. 그래도 4m 정도 보면 되고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좀 틀려지기 시작. 그때부터는 한 2.5나 한 2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그거하고 솔직히 여기도 조금 중요한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내리막성은 아니긴 한데 이제 이후 파란색 부분이 이어지는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너무 길면 이게 내리막을 더 심하게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뭐 6.6m인데 마이너스 2여도 여기가 파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빼야 되죠. 조금씩 더.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빼는 건 아니지만 뭐 1m 정도씩은 조금씩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도 숫자지만 이제 저쪽에서 보이는 저 맵을 봤을 때 저 색깔이 어떻게 어디에서 그렇게 변하느냐. 그렇죠. 그거를 보고서는 또 계산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2m로 했는데 또 했으니까 지금 안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원안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1.5 안에는 쓴 거고. 중요한 거는 넣는 게 아니라 좀 붙여지는 그렇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좀 더 심한 곳에서 그 정도만 생각을 해서. 이거 꿀팁. 이렇게 공을 가리면 이게 나와요. 에? 굿샷. 그냥 너무 똑바로 갔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뭐 그냥 5m만 빼겠죠. 17 5m만 빼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냥 반 정도를 생각을 해도 된다. 그렇죠?
그쵸. 이제 저거를 맵을 한 번은 보긴 봐야 돼. 그러니까 저 맵에서 좀 색깔의 차이를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빨간색에서 거의 노란색, 파란, 빨간색이랑 거의 노란색, 초록색이니까 저기서도 한 50 정도 빠지는 거고, 그렇죠? 저 이제 빨간색에서 좀 많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m를 빼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한 2~3m 정도를 더 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너무 길어도 뒤로 또 내리막이니까. 저 파란색, 그 저 노란색, 저 초록색 라인에 정도에 떨어져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뒤로 가도 되고. 제가 좀 약하고 자,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5.19에 0.14니까 거의 제가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3 정도로 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뺀 거리만큼 치는 게 제일 좋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내리막이라 너무 세지만 않으면 서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빼면은 지금 3.8이잖아요. 3.8? 그쵸. 그냥 4m 조금 안 돼. 4m인데 좀 짧은 4m다라고 생각하고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4m? 네. 짧은 4m. 쫄았네요. 그렇죠? 쫄았죠? 그게 내리막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런가? 어? 지금 몇 번을 잡으신 거예요? 저 피칭 잡았어요. 피칭.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샌드로 치면은 거의 컨트롤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 어차피 오르막이고. 그래서 저는 저는 오히려 나이스. 이거는 그냥 저만의 그냥 스크린 공략법? 자기만의 공략법도 중요하죠. 네, 나만의 중요하죠. 공략법인데 거의 이렇게 그린 주변에 어프로치에서는 저는 일부러 샌드 안 잡고 뭐 20, 뭐 여기가 30이다 그러면 뭐 20은 뭐 그거보다 조금 적게 하고 해서 오히려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냥 탁탁 멈춰요. 올리고 그냥 0. 그러니까 뭐 1대 0이죠. 1대 0. 그러면은 내리막은 잘 모르는데 오르막은 그냥 거의 근처에서 붙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높이 안 보고, 그쵸? 근데 저 보시면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정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6m에서 7m 사이를 넣어버리면 들어갈 것 같아요. 나이스 팟. 7m. 나이스 팟. 오. 저희 매장에 지금 대회 1등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죠? 와우. 13원어치였어요. 저 와노바 쳤는데 지금. 이야, 멋있다. 아, 좀 짧았어. 220인데. 딱이네요. 와. 아, 프로 테스트 한번 보세요. 이글? 자, 이거는 그러면 얼마를 보실 거예요? 거리를? 이거? 퍼터 할까요? 원래 이럴 때는 에이프럴에서는 어프로치로 바꿔서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아시죠? 근데
내가 퍼터가 자신 있다 그러면 퍼터를 해도 되는데 저는 원래 어프로치를 하는데 퍼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 높이 0.42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내리막은 원래 거리에서 뭐 조금 더 빼거나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에? 근데 높이는 사실상 볼 게 없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높이는 무조건 곱하기 2이에요. 곱하기 2? 네. 그래서 이게 소수점이 무조건 그냥 1로 온다고 생각하시고 4.2죠. 그러면 8.4m죠. 에? 8.4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16m에 8. 계산이 안 되네요. 16m 24.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이프런, 내 공에 에이프런이 걸리는 게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도 에이프런에 걸리면은 속도가 조금 줄잖아요. 그렇죠. 그린보다.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도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한 칸당 1m. 네. 그래서 지금 아까 23m라고 그랬나? 23에 이거 한 칸을 봐야 되니까 24. 24m를 그러니까 쳐야 아까 24라 그랬으니까 저기가 지금 1m 더하면 16인데 8이니 16에 8 더하면 24. 네. 저기다 한 칸에 1m니까 그러면은 25m. 25m. 그렇죠. 아, 그럼 25m를 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스 컷. 이렇게 계산 안 하면 안 가요. 아, 그러니까 내리막뿐만 아니라 오르막은 거기서 높이에서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에이프런일 때는 거기다가 또 1을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어, 굿샷. 야,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이럴 때도 피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 그냥 쓰네요. 발사각이 23도밖에 안 돼도 괜찮게 쓰는구나. 네, 저럴 때 뭐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 또 내리막을 남겨야 돼요. 손바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9면 저기가 4.0이니까 마지막 복습으로 하면 2m. 근데 요런 거는 네. 원래 같은 경우 거의 반 형태니까 좀 더 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쪽 보면은 네. 고저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평지성 내리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m 정도 빼고 네. 그리고 너무 딱 맞는 거리를 치면은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m? 딱 2m보다는 조금 더 센 2m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나이스 버디.